확인하면 구독 꼭! 좋아요 꼭! See you! 홈파달은 똥손입니다. 간격은 좁아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척척척 척척. 저희가 아부다라기. 저희가 저는 정말 똥손입니다. 하이 아빠입니다. 하! 홈파달입니다. 오늘은 토마마르기 단입니다. 안 돼, 하나 안 돼. 여러분들, 저희 꾸러기들이 오늘따라 텐션이 상당히 업이 되어 있는 것 같은데, 오늘 저희가 텃밭을 본격적으로 꾸며보려고 모종을 사왔고요. 이전 영상에서 보셔도 아시겠지만, 저희가 이와 같이 작은 텃밭에다가 비료랑 탭이랑 일주일 전에 발효를 시킨 다음에 지금 일주일이 지났거든요. 그래서 맞아요. 오늘 본격적으로 모종을 심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내가 구워줄 어떤 거? 예쁜 거 골라봐. 적상추 하나, 청상추 두 개. 청상추가 뭐야? 추천해주세요. 해봐. 청상추. 청상추래 저거. 내가 한 줄만 하는 거죠? 이게 그게 몇 개예요 지금 사장님? 뿌리가? 10개. 10개? 예. 그 정도 심을 10개? 수 있나? 5개씩 해야 되나? 그러니까 청상추는 그거 하나 다 10개. 예. 적상추는 반만. 적상추는 반만? 엄마 아빠. 사장님 이거 꽃상추가 맛있어요? 적상추가 맛있어요? 키우기가 어떤 게 더 나아요? 꽃상추. 꽃상추? 그럼 꽃상추로 하자. 이거 어? 꽃상추인데 네. 이거 이거 이게 네. 더 맛있어. 아, 요거요? 네. 큰 거? 이거는 쌈채소야. 아, 그것도 똑같아요 꽃상추랑? 이거 네 개처럼. 네 개, 네 개 주세요 그러면. 쪽파 세 개. 준혁아. 사장님 쪽파랑 대파랑 키우기 비슷해요? 그냥 물만 주면 돼요? 얘, 얘, 얘 부추 예. 하나당 1,000원이에요? 예, 예. 얘는 2,000원. 얘는 7,000원, 8,000원, 9,000원, 10,000원, 12,000원이네. 다 12,000원? 12,000원인데 이거 밭을 다 채울 수 다... 있어. 자, 일로 와 보세요. 저희가 이거 대파예요. 이거 일단은 꾸러기 2호가 들고 있는 게 대파인데 대파 몇 개지? 지금 하나, 둘, 넷, 여섯, 여덟, 10개. 네, 대파 10개고 자, 여기 보시면 네, 여기 쪽파. 보시면 이거 쪽파. 네, 요거 쪽파. 쪽파 하나 둘 세 개고 요거, 이거 뭐지? 서비스로 주셨어요. 서비스로 적상, 주신 거. 적상추. 적상추 두 개고요. 이거는 청상추. 맞아요. 청상추가 내가 좋아하는 청상추. 청상추가 하나 둘 셋 넷 다 뒤에 한 줄 더 있어서 10개. 이거는 쌈채소인데 이거 아니 이거 꽃상추. 아 이건 꽃상추. 꽃상추 네 개. 그리고 이거 쌈채소. 맞아. 쌈채소인데 이번에 새로 들어온 거서 이름 잘 모르신대요. 근데 이거 엄청 맛있대요. 맞아요. 쌈채소 네 개. 이거는 뭐예요? 자 그리고 요거 부추 아빠가 좋아하는 부추 하나 둘 셋 넷 다섯 개 부추 다섯 개 부추 아빠가 좋아해요. 이렇게 해서 아까 얼마였지? 12,000원 12,000원? 12,000원 밖에 안 돼. 대박. 서비스까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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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여기 꽃피처를 깨폈어요. 되게? 여러분 잊지 않으셨죠? 홈파달은 똥손입니다. 여기 보기에 답답하시더라도 4개 극한의 화남이 있을 수 있으니 양해해주세요. 이렇게 하면 되나요? 꼬마? 아니요. 하나, 고랑이 좀... 너무 넓고 지금 두덕이 너무 조금이잖아. 네. 그러니까 이 일자인 상태에서 그냥 쭉쭉 이렇게 선 삽으로 하나씩 선을 긋듯이 해가지고 고랑을 얇게 해야 된다니까. 이거는 이거지. 그러니까 이렇게 모으면 되는구나. 송근이. 아니 근데 송근이. 이제 간격을. 간격은 좁아야 된다니까요 아버지. 나 이건 안 섞인데 좀 섞어주세요. 아니야 섞는 거 아니야. 아빠 머리가 길어서 저게 엄마가 하는 건지 아빠가 하는 건지 머리카락이 단발머리 아줌마가 하는 거 같아. 제가 요새 회사에서도 언니로 불리거든요. 진짜? 네. 뭐라고요? 그래서 요즘 제가 정체성이 약간 혼란스럽긴 해요. 두 번째랑 네 번째도 이렇게 꾹꾹 눌러도 오빠 두 번째 눌러줘. 난 첫 번째 눌러주니까 오빠가 저거 눌러줘. 이거 두 번째 두 번째 이렇게 눌러줘. 합합합합 어때요 꼬마? 나 잘하는 것 같아요? 아니 이제 고랑 하나 만들고 지금 잘하냐고 물어봐. 엄마가 저 안에 있는 잡채 뽑고 있어요. 파도에다 수수 같은 거는 키가 나무 들고 있어봐요. 애기 대파 이렇게 생겼어요. 나도 하고 싶어요. 하은이 하면 해. 자 여기다 넣어요. 넣어요? 어. 붙여서 넣어요. 네, 그거
넣고 된 것 같아요 이거. 응? 됐어요. 됐어요. 그리고 아, 얘를 이렇게 세운 다음에 살살살살 이렇게 일단 눌러주고 나중에 한꺼번에 할게요. 준혁이 자 이거 두 개 드시고 어떻게 손 이렇게 이렇게 아빠 파줄게 여기다가 이렇게 판 다음에 여기다 넣으면 돼요 두 개 붙여서 나 또 하고 넣고, 싶어 잠깐만 넣고 얘를 쇼쇼쇼쇼쇼 딴 것도 많이 할 거야 이거 상추랑 다 심을 거야 그렇지 그 뺄 수 있겠어? 뭐 자, 아니 아니 이거. 뒤집어서 홀딱 하면 돼요 준혁아 자 잡아요 여기다 뿅 넣으면 돼요 쫑 넣어 안돼 자 펴줄게 자자자자 자. 어? 세워야 돼 세워야 돼 너무 약게 판 거 아니야? 세워야 돼 세워야 돼 이 정도 됐어 한 주에 흙 넣어줘야지 아이고 파 발부분에 짜다 아 이런 잠깐만 애기 팔에 발부분 여기 잠깐 수습이 필요합니다 수습. 이런 부추는 한번 심으면 뿌리만 안 캐내면 10년까지도 먹을 수 있대 계속 잘라서 위에만 잘라서 그러면 10년 동안 계속 한다고 하면 나 19살이야 고3 때까지도 할 수 있는 거야? 응. 와 쌈채소 쌈채소부터 갑니다 맛있겠다 들고 계세요 하얀 모기버섯처럼 돼있다 생김새가 자 여기 넣으세요 네. 우와 딱 맞아 딱 좋아 딱 좋아 자 눌러주세요 꾹꾹 꾹꾹 오케이 예쁘다 꽃 같은데? 양배추 같아 자 꾸러기로 양배추 양상추 아니야 하나? 쌈채소 심었습니다 어떤 거? 이거 심어야 돼 이거 이거 꽃상추 어. 자 준비하세요 준혁이 할 거야? 엄마 그리고 사장님이 좋은 것들만 골라주셨어 맞아 잘 자랄 준혁이가 것 뽑아볼래 하나? 살살살 밑에 준혁아 밑에를 꽉 누르면 돼 걔 어차피 물렁물렁한 거라 그냥 살살 뽑으면 돼 위에 천천히. 뿌리 있는데 잡고 위에 잡고 밑에를 꾹 눌러 그럼 쏙 빠져 그렇지 그렇지 주세요 안 돼 여기요 고마워요 아빠 거기 밑에 상추 너무 많이 해도 안 돼요 이거 아빠 어? 뿌리만 잡으니까 아 그렇지 빠르게 마지막 서비스로 받은 뭐지? 준혁아? 적상추 어서 많이 들어본 광고 노래 같다 적상추를 마지막으로 자 다 심었습니다 엄마 적포도도 있잖아 아빠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나도 허리 끊어질 것 같아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겁니다 농사일이 이렇게 힘든 자, 겁니다 자 그러면 우리 다시 이렇게 됐나요? 잘했습니다 얘를 부추 얘네 조금 올리긴 해야 되겠다 나중에 무정신 기활요 무정신 기활 일단 여러분들. 다 심었어 저희가 아 무다락이 저희가 전원주택 이사와서 여기 작은 텃밭에다가 모종을 처음 심어보는 날이었는데 일단은 잘 했는지 모르겠네 어때요? 꼬마 보시기 몰라 우리 집에서 잘 안 자라니까 쟤네들은 잘 자랄까? 네. 우리 그 모종 사온 거 하나도 남김없이 일단 다 심은 거 맞잖아요 잘 자라라 나도 죽어야 양 잘 죽고 맛있는 쌈치도 애워? 나도 그래 이제 하은이 줘 힘이 엄청 많이 필요해 잘 자라 잘 자라 안녕